국회법 제50조 제5항에 의거해서 열린우리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을 이의가 없으므로 이 6건의 안건을 법안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3시 55분에 갑자기 회의를 하겠다, 4시에 하겠다고 팩스를 보내고 4시 6분에 회의를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 사내를 또 한 5분 만에 해버렸어요. 아니 삼선 의원 돼갖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국회를 농락하는 걸 뭘 가르쳐주고 있냐고 지금. 아니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가시자고. 가요 형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주최하겠습니다. 여전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위원장으로서도 부득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사 법안 2건과 지방세법 세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반대는 없고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보세요? 강연한부 손 아니에요? 재석은 뭐 재석은 만나 재석은 뿐이 몰라. 빨리